자, 배워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건데요. 6번 문제였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 문제였었는데요. 우리 제일 쉬운 질문이었었죠. 함축 및 출원이었었고, 이스라엘에서 온 가족이 캘리포니아 북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겪게 되는 고충,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래서 주요 핵심 원인들을 보면, 이사 와서 뭘 느꼈다고요? 아이솔레이션을 느꼈다고 했어요. 했나요? 그러면 그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스라엘에서 뭘 느꼈었는데 얘네들은 strong sense of community를 느꼈었다고 했어요. 했나요? 그래서 strong sense of community를 느끼는 상황에서 아이솔레이션이 거듭된 곳으로 이사 오르니까 불편함을 느꼈었죠. 그죠? 그런데 와이프가 충고를 했죠. 뭐라고요? 모하메드가 산을 가는 게 낫겠다라고 했어요. 산이 모하메드에 오르지 않는 이상. 그래서 모하메드는 누굴 얘기하는 거였었죠? 이 이주인 가족을 얘기하는 거였었고요. 사는 이웃을 나타내는 거였었어요. 네, 그 내용의 함축 및 출원이었었고요. 여기 빈칸은 지난 시간에 수업을 잘 들었으면 아마 알았을 텐데 내가 이거 정답 먼저 보여드리겠지만 뭐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 감정문이라고 했었죠. 이것을 생각해보시고 대생각해보시고 이게 바로 이때 감정문이라고 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걸 비동사와 대 사이에 집어넣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를 강조하는 거야? At that point를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라는 뜻이었죠. 그죠? 여기 강조할 수 있는 건 주어도 들어갈 수 있고요. 목적어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사구나 부사절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됐나요? 그런데 누군 안 된다고요? 동사는 안 된다고 했었죠. 동사가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따로 동사를 강조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앞에 두더지 쓰고 동사원을 쓰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동사를 강조하는 것이 따로 있어서 이때 강조문은 동사를 강조하지 못하지만 나머지 것들을 집어넣어서 강조할 수 있다고 했고 원래 문장에서 강조하는 부분만 여기다가 집어넣고 나머지는 된 이하에다가 다 써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강조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뭔가 우리가 깨달았던 건 뭐를 깨달았는데 우리가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 Bring to our neighbors 우리 이웃들에게 가져다줘. 그 선물은 바로 뭐였다고요? 공동체 의식이요. 됐나요? 그거 얘기하는 거였죠. 강조문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도 서술형 대비를 꼭 하셔야 되고요.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도 강조문이라는 걸 확인했으면 그 문장은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제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말 그대로 강조문이잖아요. 강조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니가 강조하는 건데 그건 당연히 중요한 문장이겠죠. 그죠? 그래서 at that point 여기는 뭐예요? 부사구를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that 이하는 완벽한 문장이 되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we, 주어, realized, that 이하가 that에서 생략됐고요. 전체가 다 목적어고요. 그 다음 안에 다시 공부하면 we had a gift, 목적어 되는 거고 to bring to our neighbors가 가져다 줄 이렇게 되니까 A이 되는 거예요. 됐니? 공부 상태 좋아요. 2번입니다. 2번 봅시다. 아, 이거 어제 다른 말 설명하는데 누군가 이거 물어보던데 이때 강조문하고 힌트가 비슷한 게 뭐예요? 이 가짜 주어, 됐니야 진짜 주어, 비슷하죠? 그죠? 가주어 진주어하고 가주어 진주어 그 다음 강조구문은 형태가 겉으로 봐서는 똑같이 보여요. 차이점 얘기해 줄게요. 어떻게 구별하는 건지. 강조구문은요 우리가 강조라는 말을 듣는 게 어디에서 배우냐면 이 강조구문도 배우지만 문법에서 어디 파트에서 나오냐면 제기대명사 배울 때 나와요. 셀프나 셀프즈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제기적 용법이 있고 강조적 용법이 있어요. 근데 제기적 용법은요 생략 불가합니다. 근데 강조문은 생략해도 문장의 주요 성분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완벽한 문장이에요. 근데 문법 공부할 때 강조란 말이 들어가면 생략해도 무방한 겁니다. 아까 동사 강조할 때도 앞에 두더지 쓰고 동사 먼저 쓴다고 했잖아. 두더지 빼버리고 인칭 시제에 맞게 s나 ed 붙여버리면 끝납니다. 알았지? 바뀌는 거 없다고요. 얘도 마찬가지.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은요. 강조문은 it was와 that을 빼버리고 나머지 문장을 조합하면 완벽한 문장입니다. 이해되니? 근데 가주어 진주어는 it is와 that을 빼버리면 완벽한 문장이 안 나와요. 알았죠? 그게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알았지?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글을 그 조건에 맞게 유형문을 완성하고 해당 유형문을 해석하세요.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고등학교 시험 문제, 내신 시험 문제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유형문을 완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글인지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는데 뭐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첫 번째 문장이 주제였었는데 함축적인 주제라고 했었죠. 그죠?
유행 변화구요. 사회적인 압박도 변합니다. 그러면서 얘를 뭐로 들었어요? 통나무집을 들었습니다. 통나무집은 과거에는 뭐였다고요? 하층민이 사는 집이야. 별로야. 안 좋은 이미지였었다고요. 근데 유행이 변하고 사회적 압박이 바뀌게 되면서 릴렉스하게 되면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려진 통나무집을 찾으려고 다닌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유행이 됐다고. 그 내용이었었어요. 그죠? 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형물을 완성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쓸 수 있게 이것들은 줬거든요. 통나무집이요. 미국에 있는 통나무집은 컴마 컴마 나왔습니다. 바로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빈칸이 있었어요. 괜히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동사가 되는 거죠. 그죠? 통나무집인데 뭐 하고 했던, 아 여기 이따 단어부터 볼까요? 심벌은 상징, 패션은 유행, 트렌드는 트렌드, 경향 이런 뜻이죠. 클래스는 계층을 나타내는 거였었고 위에서 우리 본 거 보면 로울은 낮은 계층, 리볼이란 말은 다시 태어났다 이 뜻입니다. 흔히 선생님은 다시 태어나도 네, 하여튼 여기 리볼이요. 왜 그런 얘기 하지 않냐? 원빈처럼 잘생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자니 뭐 이번 생에는 불가능해 다음 생에 다시 그렇게 되도록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지? 단어에 RE가 들어가면 again의 뜻이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알았죠? change는 뭔가 변화. used라는 단어가 썼는데 used는 여기서 이제 영작해서 여기 요약을 완성할 때 이거 뭐뭐 하곤 했다라는 used처럼 쓰라는 거였었어요. 사용하다의 뜻이 아닙니다. 사용되어진 그 뜻이 아니었었어요. has, the, with 나머지 뭐 전사를 쫙 있었고요. 그래서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옛날에 통나무집은 이랬거든? 근데 지금은 그 다음에 as a symbol of the United States in one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국의 상징으로서 이제 변화했다. 이 말을 맞춰서 끼워넣어야 돼요. 흔히 used to요. used to는 문법 배울 때들이 아니겠지만 조동사 파트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used to 다음에 동사원을 쓴다고 했어요. 이건 투정사와 상관없다고 했죠. 그치? 아, 뭐뭐 이번 했다. 상태나 습관을 나타낸다고 해서 used to be a symbol of the lower class. 낮은 계층의 상징이곤 했었던 그 통나무집이 has been reborn, 다시 태어났다.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reborn이라는 단어는 shift 하고 change, 본문에 있는 shift 하고 change로 바꿀 수 있는 단어였었어요. 근데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as a symbol, 상징으로서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상징으로서 in line with는요, 이건 수거입니다. 뭐뭐와 보조를 맞추고 뭐뭐와 보조를 맞추다의 뜻입니다.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The trend of changing fashion in the 1960년대. 1960년대 이 1960년대 유행에 있어서의 변화의 트렌드와 보조를 맞추어. 변화의 트렌드에 맞추어라는 뜻이에요. 근데 in line with. 라인이 뭔데? 선이잖아. 선 따라서 쭉 같이 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를 맞추다. 됐냐? 아, 그래서 영장인데 이따 한번 보겠지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3번 넘어가 봅시다. 3번은 내용일치 불일치인데요. 이내 데일리 테스트를 풀 때요. 제발 좀 문제를 좀 정확하게 읽어주세요. 알았지? 요구하는 거예요. 어제 채점하는데 보니까 내용 일치 불일치인지 몰랐어요. 주제 찾는 건 줄 알았어요. 너도 그랬니? 이런 이식. 문제를 읽어, 얘들아. 문제를 안 읽으면 어떤 문제도 못 풀어. 이건 국영수 과사 다 마찬가지야. 알았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래요.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요. 각 주어진 보기문, I는 선택지 있잖아요. 그걸 해석하래요. 각 주어진 보기문에 해당하는 내용의 번호를 매기면 밑줄을 그려요. 이거 혹시 밑줄 다 그렸나요? 번호 매기면서. 그 다음이요. 정답인 이유를 한글로 간단히 서술하래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네 문제예요. 네 문제. 알았죠? 됐냐? 자, 그래서 이거 우리 내용 뭐였었어요? 중세 유럽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예를 들면서 빌딩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뭐 문학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스컬라처라든지 지금 남아있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인데 사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뭐 얘기했었니? 어떤 관점이요? 현대 과학의 상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됐냐라는 사실. 중세 유럽의 문화를 뭐였다며? 기계적으로 정교한 문화였다. 이게 바로 주제였었죠. 그죠? 기억나냐? 아, 그러면서 그 뒤에는 예시가 나왔었어요. 흔히 선택점은 물어봅시다. People, 사람들은 tend to 동사원형, 뭐 많은 경향이다. 그냥 사람들은 view,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세 유럽을요. Based on, 뭐의 바탕을 두고, 뭐의 근거에서 What is shown today, 오늘날 보여지는 것의 바탕을 두고.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거였었어. 했어? 해석되지? 일본어 맞는 거고요. Middle Europe, 중세 유럽은 was actually 사실상 a culture of mechanical elaboration. 문화였었는데 mechanical은 기계적인 이란 뜻인데요. Elaboration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던데요. 여기서 한번 봐봐요. 단어에 E가 들어가게 되면 아웃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깥이란 뜻이야. 알았지? 바깥. 됐냐? 근데 여기 봐봐. E 빼고 나면 뭐가 보여야 돼? 레이고가 보여야 돼. 레이고 같은 건데요? 노동이란 뜻이잖아요. 바깥에서요. 계속 노동을 가하는 겁니다. 됐냐? 맨 처음에 만들면 어때요? 얘네들이 무슨 물건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정교하지 않잖아요. 서투르고요. 고칠 게 너무 많다고요. 노력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고? 정교해진다고. 단어의 영어는 웨이버에서 온다고 합니다. 얘들이 단어 공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단어 외우기가 좀 더 편해요. 알았죠? 계속해서 바깥에서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노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교환이라는 식이에요. 동사로는 elaborate. 정교하게 하는 거예요. 단어 알아두셔야 돼? 알았죠. 단어 몰라서 못 풀었으면 단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기계적인 정교함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2번도 맞는 말이고요. 3번도 보세요. Middle Europe's interest. 중세 유럽인들의 관심. 뭐에 대한? 기계에 대한 관심을 created, 만들어냈다. 이야기를. That could be observed. 뭘지도 모르는 터무니 없을지도 모르는 위에 예시 중에 뭐가 있었어? 로봇을 갖고 있었다. 사람이 오면 손을 들고 인사를 하는 로봇을 갖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냥 지금도 만들기 힘든데 그때 과연 있었을까? 그러면서 유머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니 3번도 언급된 문장을 했었어요. 근데 4번이 답이었는데 Middle of Europeans, 중세 유럽 사람들은요 Built a variety of machines, 다양한 기계를 만들었다. Including, 뭘 포함해서? 시계를 포함해서 Based on 뭐에 바탕으로? Advanced science. Advanced는 미리, 앞선 이런 뜻이야. 그냥 미래 선행한다는 말 들어봤지. 선행만이 advanced class야. 알았죠? 미리 앞서 나가는 거라고요. 여기요. 시계를 포함한 다양한 기계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일단은요. 내 눈에 딱 들어왔던 건 첨단 과학이란 말, 앞선 과학이란 말 없었습니다. 알았죠? 답은 3번입니다. 이름이 나 봐봐. 고등학교 가서도 내용 일치 불치. 니네 모의고사 풀어본 적 있지? 모의고사 풀면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는 어때? 제일 쉬운 문제 중 하나야. 내용 일치 불일치를 모의고사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지문을 다 읽고 선택지를 보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먼저 보면서 위에서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 방식대로 푸셔야 됩니다. 알았지? 그렇게 푸는데 모의고사에서는 쉬운 문제지만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가 내용 일치 불일치입니다. 왜? 선택지 있잖아. 선택지를 니네 모르는 단어로 깔아. 위에 있는 지문은 내신기관에 공부해서 다 안단 말이야. 근데 선택지를 해석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내용을 다 알아도 선택지를 못 골라서 틀린다고. 그냥. 그래서 학교 내신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건 빈칸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내용 일치 불일치가 제일 힘들어요. 단어 니네 공부하지 않은 단어로 깔라고요.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시험에 고3 스틱단어를 갖다 써버립니다. 그럼 니네들 하나도 못 풉니다. 알았죠? 제일 어려운 거.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건 그래도 내가 몰랐으니까 그렇다 쳐. 그냥. 근데 또 틀리는 경우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낚시에 걸려서 틀리는 경우입니다. 함정 파는다고요. 알았죠? 여기까지는 맞는 말 써놓고요. 뒤에 살짝 단어를 바꿔버립니다. 알았지?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도 뭐 뒤에 여기까지만 니네 읽어버렸으면 3번이 아니 4번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뒤에 이렇게 살짝 써놓고 만약 틀리면 뭐 한 단어라도 틀리면 틀렸다고 잡아내셔야 돼요. 알았지? 첫 번째 어휘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심지어 선생님이 주로 돼지고를 맡고 있는데 돼지고 1학년 시험 문제 수특 단어를 가져오는데 수특에도 별주 단어가 있죠. 고등학교 필수 어휘가 아닌 거 그거 갖다 깔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틀릴 수밖에 없어요. 됐어? 근데 그거 제외하고 니네들이 해석을 잘못해서 틀리거나 낚시나 함정에 빠져가지고 틀리는 건 니네들이 반성을 해.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 선택지 꼼꼼히 읽어야 돼. 됐네? 그거 이름도 아세요? 알았죠? 다음 4번이었습니다. 5번이요. Based on 뭐의 바탕을 두고 Middle Europeans great interest in machine 기계에 대한 유럽 사람들의 중세 유럽 사람의 엄청난 관심의 바탕을 두고 그들은 만들어냈습니다. 시계와 관련된 기계들을 만들고 5번도 있습니다. 그니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 과학 그 자체가 원시적이고 정성적이었다는 내용이 있어. 그냥 첨단 기술, 뭐 첨단과학 이런 거 없었다고 해요. 바로요. 시계 장치를 포함한 다양한 기계가 아니라 시계 장치 구조를 가진 다양한 기계. 이거 차이점 이거 알겠습니까? 그냥 두 가지가 틀렸다고. 알았죠? 시계 장치를 포함한 다양한 기계가 아니라 시계 장치 구조를 가진 다양한 기계를 만드는 것입니까? 4번은 질문이었고 자세. 그냥 그래서 답은 4번이었어요. 됐어? 항상 강조하는 거 내신 시험은 낚시 조심하세요. 알았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등급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알았죠? 자, 본인이 문제 푼 것 좀 간단히 해보세요. 강조 좀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알았지? 환경으로. 선생님 손 믿고. 너도 그림 그려봐. 어렵지? 처음에 어려워. 이거 못 푸는 게 당연해. 알았냐? 그러니까 기죽지 마. 내가 못하는 거나 절대 생각하지 마. 이거 많이 써봐야 돼. 알았지? 글의 내용 알아야 되고 영작할 줄 알아야 돼. 알았지? 그래. 고생했어. 연결. 잘 풀었네. 잘했어. 좋아. 그 다음 너도 빼먹었군요. 그치? 경기 보세요. 잘 썼네. 잘했다. 경기도 이 정도 쓸 수 있지. 이거 문제 좀 제대로 보세요. 알았죠? 그래요. 그러시면 돼요. 그 다음 뭘 강조했어? 선물을 강조해버렸어? 왜 그랬어? 넘겨봐. 그래, 먼저 조금만 떠나볼게. 그래, 먼저 해볼게. 홍수도 있어. 이거 다 있네. 그래, 넘겨보세요. 아, 그래서? 그래서 공부 많이 했어? 그렇지 않았어? 넘겨봐. 그래. 이 정답 맞춘 거야? 응. 그래, 잘했어. 잘 썼네, 좋아. 잘했어. 저거 잘했네. 교회 한번 봅시다. 빼먹었네? 강조문 이성수 하세요? 중요한 문제니까 넘겨보세요. 그래, 이거 너무 잘생겼네. 넘겨보세요. 잘못 찍었네요. 어떤 거예요? 때로 이메일 케이스가 없으면, 있으면 그냥 옳지 못해 바로 붙고 있었다. 엄청난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맞지? 빨리 했어. 그러니까 아유 잘했다. 넘겨보세요. 이거 틀렸네. 넘겨보세요. 잘했네. 좋아. 잘했어. 자, 오늘 진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책 한번 펴보시기 전에 펜만 끊으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시간 1분 줍니다. 다음 시간. 1분. 정확히 1분.
시험 봅시다. 덮어 주세요. 펜만 끊어주세요. 끊어놓겠습니다. 1분. 시간을 끌어주십니다. 없죠. 셀프 채점입니다. 다시. 덕지 누르고 풀겠습니다. 답 채점하기 예외 한번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다시. 채점하기 예외 한번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틀린 것만 위에 틀린 개수 마이너스 몇 이라고 쓰십니다. 맞게 해도 되는지 틀리게 해도 되는지. 뭐예요? 몇 번? 4번. 4번이요. 맞아요. 네, 천문 다 의, 회용사 쓰셔야 돼요. 16번. 6.3년. 돼요. 그분에 말할 필요 없는. 뭐라고요? 말할 필요 없는. 말할 필요, 맞아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분에 그냥 채택하다. 돼요. 뭘? 바로 다 채택하다? 바로
바로 답 나. 8번에 발생은 어때요? 돼요. 8번에 발생은 돼요. 25번에 실험 결과. 돼요. 연구 결과나 실험 결과나 똑같이. 2번에 연결은. 돼요. 2번에 접촉돼요. 맞네요. 그건 컨택트. 맨 위에 틀린 게 쓰세요. 24번에 잠재력 1도 돼요. 더 이상 질문 없나요? 29번에 적응력 돼요. 돼요. 나봐요. 수업 끝나고요. 틀린 거 있잖아요. 깜지 5발씩 쓰셔서 저한테 검사 맡고 갑니다. 알았죠? 빨리 집에 가고 싶으면 쉬는 시간이라도 쓰세요. 뭐예요? 몇 번? 네. 됐나요? 1번. 몇 번이요? 1번. 1번이요. 6번에 맞춰서. 아니요. 네. 그건 ADAPT예요. 됐나요? 현상 없죠? 이따가 나한테 보여주고 하고 하세요. 알았죠? 자, 우리 그러면 본문 끝내봅니다. 7번 키 보세요. 진도 나가야 됩니다. 7번 해보자. 알았지? 3번, 4번, 5번. 손을 들러봐도 내가 나쁜 놈입니다. 알았죠? 자, 가봅시다. 야, 이거 어려운 거야. 고3애들도 선생님 이거 뭔 말이에요? 이랬었어. 알았어? 만약에 이거를 풀었는데 맞췄다면 나 영어 좀 하는구나 자신감 가져도 돼요. 알았죠? 자, 한번 가보자. 선생님 설명해 줄게. 자, 가볼게. 맨 처음 문장이요.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그랬지? 첫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치? 첫 번째 글감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주제가 아예 대놓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함축적으로 약간 이제 도입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첫 번째 문장은 중요한 거예요. 됐나요? 한번 볼게. Speaking, 말하는 것은 is intrinsically social이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이제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시발 무슨 단어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 단어 뜻을 알고 있다면 영단어 정말 많이 외우는 건데요. 아, 근데 중요한 건 이거 필수어입니다. 알았죠? 거기 아래 단어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건 무조건 필수어이야. 알았지? 몰랐으면 외우면 돼. 근데 나 봐봐. 만약에 이 단어를 몰랐어.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뒤에 뭐가 붙어 있어? 에러가 붙어 있어. 그럼 얘 품사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지? 부사라는 걸 알 수 있지? 얘들아, 영어의 단어를 많이 아는 건 부사를 얼만큼 많이 아냐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부사 어휘가 어려운 거야. 이해됐니? 근데 우리 문법 때 배웠지?
부사는 주어가 될 수 없어. 목적도 될 수 없어. 보호도 될 수 없다고. 그리고 부사는 내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지? 있으나 말한 놈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럴 때 독해를 딱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 단어에 부사 형태가 나왔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과거로 묶으라. 왜? 기본적인 뜻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야. 이해됐어? 그래서 intrinsically는 본질적으로라는 뜻이지만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우리 뭐만 보면 돼? 말을 한다는 건 사회적이다 라는 것만 해석할 정도 된다고. 됐나요?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야 돼? speaking이 이 글의 topic이구나 라는 게 떠올라야 돼. 아, 이 글쓴이는 스피킹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해. 근데 뭐라고 그랬다고? 이것은 소셜이라고 했어. 얘들아, 비동사가 써있는데 비동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니 독해할 때도. 비동사는 일형식 아니면 이형식만 쓰이지. 그치? 일형식을 쓸 때 비동사가 뜻이 뭐야? 있다의 뜻이야. 존재하고 있다의 뜻이라고. 했나요? 그래서 우리 일형식의 비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There is there야. 얘는요, 뭐뭐가 있다라고 했었거든. 그치? 이 형식으로 쓰일 때는 뜻이 뭔데? 이다의 뜻이야. I am a boy. 나는 소녀입니다. She is beautiful. 그녀는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지? is는 이 형식을 쓰일 때는 equal의 뜻이야. 같다의 뜻이야. 되냐? 첫 번째 문장을 도해를 해드리면 A is B다. 결국은 뭐? A랑 B가 같다는 뜻이야. 말을 한다는 건 사회적이라고 했어. 됐어? 말을 한다는 건 사회적이야. 근데 우리가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니네 머릿속에 강탈하는 게 있을 거야. 그게 뭔데? 많이 쓰고 많이 들어봤지만 얘가 뭘 의미하는 건지 머릿속에 안 잡히는 게 당연한 거야. 알았죠? 사회적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 많이 써봤잖아.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근데 사회적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혼자서 못 산다는 얘기인가? 말인데? 무슨 말일까? 안 떠오른다고요. 됐나요? 일단은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두 번째 문장을 가야 되는데 니네들 모의고사 문제 풀 때 항상 내가 주의를 시키는 게 모의고사 학교에서 모의고사 문학부라고 시험 볼 거 아니야. 그럴 때 꼭 형광펜 지참으로 이렇게. 알았지? 왜냐하면 speaking is social이라는 문장을 읽었는데 머릿속에 감이 안 잡혀. 근데 두 번째 문장을 딱 읽는데 두 번째 문장에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고 구문이 복잡하고 해석이 안 돼버리면 머릿속에 speaking is social이라는 단어 자체도 떠오르지 않아. 그래서 니네들은 뭐 한다고? 그냥 찍으러 간다. 알았죠? 왜? 시간이 부족한가? 됐어? 내가 니네 입장이라면 스피킹 형광펜하고 소셜 형광펜을 쓸 것 같아요. 문제 풀 때요. 알았죠? 왜?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몰랐을 때 이게 가장 큰 힌트를 줄 거니까. 이해됐냐? 근데 잊어먹게 된다. 문제 풀 때 긴장하게 된다. 됐어?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Whether it comes from a person or a machine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뭐가 써 있어? 이시 써 있지. 이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대명사의 역할을 하잖아. 이 이슨 무슨 말을 받는 말일까? 바로 이 문장에 써야 되잖아. 뭐를 받는 말이라고? 스피킹을 받는 말. 받을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아 명사 위에 스피킹밖에 없잖니. 그지? 그러면 우리 글감은 잘 잡은 것 같아. 첫 번째 문장에서도 스피킹을 얘기하려고 하고 두 번째 문장도 스피킹으로 주어를 시작하고 있어. 됐어? 자, 웨더가 나와 있는데요. 웨더는 문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웨더는 명사절로도 쓰이지만 부사절로도 쓰입니다. 명사절이 뭔데요? 웨더 주어 동사가 통째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들어갈 수 있어. 이게 명사절. 부사절은 뭔데? 웨더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나와가지고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를 수식하는 게 부사절이야. 되니? 여기 구문 보니까 웨더 주어 동사 쭉 나와 있고 컴마 나오고 주어 동사. 뭐? 부사절로 쓰였어. 됐어?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말해. 말을 한다는 게 comes from, 뭐로부터 오든지 아니든지 간에 사람으로부터 왔든지 간에 또는 기계로부터 왔든지 간에 이 말은 뭔데? 사람이 어떤 말을 해서 내가 듣든 간에 기계가 말을 해서 내가 듣든 간에 그냥 선생님 기계가 어떻게 말을 해요? 요즘 기계 말하는 시대야. 나도 오늘 출근하면서 기계랑 얘기하면서 왔어. 뭐? 내비게이션. 걔랑 얘기하고 왔다. 요즘 AI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나는 너희들이 옆에서 나를 보면 나보고 미쳤다고 할 수도 있는데 나 혼자 운전하는데 음악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반복되니까 똑같은 음악 듣잖아. 지겨워. 근데 내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데 티맵이라는 걸 사용하거든. 근데 티맵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 그래서 티맵 내가 운전할 때 쓰는 그 티맵은 이름을 내가 아리아라고 정해놨어. 그래서 내가 아리아라고 부르면 띵 소리가 나. 인식한 거야? 자기를 부른 거지. 아리아 오늘 날씨? 그럼 오늘 날씨 얘기해줘.
선생님은 강서구 공항동에 살거든. 오늘 날씨 그러면 강서구 공항동의 날씨는 최저기온 몇 도, 최고기온 몇 도. 뭐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겠어요. 뭐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맨 처음에 그거를 사용해 봤을 때 너무 신기하니까 별걸 다 물어봤어. 아리아, 띵, 사랑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 맨날 답이 달라. 전 그 말을 들으니 날아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내가 모두 물어봤잖아. 아리아, 띵, 4 곱하기 4는 얼마야? 4 곱하기 4는 16이에요. 이거 대답한다고. 알았죠? 아들들이 그걸 맨 처음에 듣고 너무 신기해하고 얘를 계속 부르는 거야. 아리야 계속 얘기해. 내일 날씨 옆에 있네. 띵 딱 나오네. 내일 모레 날씨 이거 계속 물어봐. 이렇게 간단하게 대화 나눌 수 있다고요. 알았죠? 사람한테 나오던 말이건 기계로부터 나오던 말이던 간에 이 말은 뭐야? 두 개 중요하지 않고 말이면 된다는 의미예요. 이해되니? 그러던 간에 스피치 말은요 액티베이트 작동시킵니다. 활성화시킵니다. 지금 대사 잘 봐. A powerful and varied cognitive apparatus. 강력하고 다양한 인지 장치를 활성화시킵니다. 얘들아, 나 정확하게 해석해 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나도 몰라. 이게 영어야. 알았지? 내가 한번만 다시 얘기해 줄게. 말은 강력하고 다양한 인지 장치 혹은 기구를 활성화시킵니다. 너희들이 이걸 문제로 푼다고 했었어. 일단 powerful 단어도 알아. buried는 다양한 말. 인지 알고 있다. 장치, 기구 이 단어들을 알았을까? 몰랐을 거야. 알았죠? 해석도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아니 해석은 돼. 해석은 돼도 무슨 말인지 몰라. That is designed. 설계되어진 장치. To express. 표현하고. And recognize. 인식하도록. Who a person is. 어떤 사람인지. What she or he. 그녀 또는 그가. Is thinking.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느끼는 게 무엇인지. 뒤에서 다시 해석해 줄게요. 그녀 또는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를 인식하고 표현하도록 설계되어진 인지적인 장치 다 강력하고 다양한 인지적인 장치를 활성화시킵니다. 뭔 소리냐? 개소리야. 난 해석해줬어.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2 2학기 모의고사 때부터 이제 느끼기 시작해. 영어로 해석해도 해석이 안 돼. 해석본을 봤어. 18 이렇게 되는 거. 해석본을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네. 알았지? 이제 영어가 어려워진 거야.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는 이제 학원 근처에서 이제 광고하는 거 보시고 이런 말씀 많이 하셔. 아, 중학교 때 영어를 끝내야 된다는데 우리 애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걱정이에요. 어머니, 그거 성숙입니다. 광고입니다. 라고 얘기해. 그러면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 데서 공부했던 애들 중학교 때 영어 끝내고 고등학교 때는 가면 영어 공부 안 할까? 그런 거 없어. 고3 때까지 영어 공부해. 알았지? 그건 불가능한 거야. 알았죠? 아니, 니네들 지금 예비고에 올라가잖아. 예비고에 올라가는 애들한테 이거 한글로 써줘도 국어 무슨 말인지 몰라. 알았냐? 못 잡혀갔다. 됐네? 근데 나 봐. 선생님도 이 문제를 니네한테 설명해 주기 전에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설명해야지 고민하고 들어오거든? 문제를 내가 매체에 풀었을 때 느낌 얘기해줄게. 아, 일단 이 말이라는 건 사람으로부터 나왔던 말은 기계로부터 나왔던 말이 그건 중요하지 않구나. 이게 첫 번째, 내가 잡았던 거. 두 번째, 여기 뒤에 있는 말 해석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였다고요? 소셜이라는 단어를 불연 설명했구나 라고 나는 느꼈어요. 내가 문제 푸는 방식이야. 알았지? 왜? 여기는 스피킹 얘기하고 있고 이 이하는 소셜을 그대로 얘기해줘야 되는 말인 거야. 알았지? 부연설명하고 있다. 다시 얘기해 줄게요. 그나 그녀의 느낌과 생각을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써보는 거예요. 아, 사회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느껴졌는데 사회적이라는 말을 부연설명했구나. 말을 통해서 됐어? 기계로부터 나왔던 인간으로 나왔던 그 말을 통해서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를 표현하고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 인지할 수 있다. 했냐? 그래서 사회적이란 말 를 우리 부연 설명해놨다고 나는 느꼈습니다. 결론은 뭐라고? Speaking is social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정보는 없어요. 그냥 부연 설명하고 뿐이라고. 알았죠? 해석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지? 자, summary 요약입니다. 말은 사회적인 행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근데 이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웠다고요. 해석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시라고. 이해되냐?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주지 않습니다. 됐냐? 그 다음 어떻게? 올드원 나왔습니다. People, 사람들은요, have separate parts. 분리된 영역을 갖고 있어요. 누가 듣는 소리야? 어디서 나는 소리야? 내 뒷부분이니? 아, 그랬어? 어, 그래. 뭐였다고? 아니, 시계에서 나온 소리야. 아, 시계에서 나온 소리야. 아, 그래, 알겠어. 내 신문 소리 안 나? 야, 말해, 임마. 자, 사람들은 분리된 지역을 갖고 있어요. 어디? 뇌예요. They are devoted to. 원래 be devoted 하면 어디 어디에 전념하다 헌신하다인데요. 고삭 EBS 교재에 무슨 뜻으로 많이 쓰이냐면 뭐뭐 하는데 전적으로 사용되다. 뭐뭐를 전담하다 이 뜻으로 요즘 많이 나와요. 알았죠? 전담하고 있는 각각의 사회적인 판단 그리고 각각의 측면 of speech, 대화의 생산, 대화의 이해에 각각의 측면과 각각의 사회적 판단을 전담하고 있는 분리된 영역의 영역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do not have separate parts, 분리된 영역은 갖고 있지 않다. The brain, 뇌에 있어서 for human speech and technology generated speech, 인간이 만들어낸 말인지 아니면 기술에 의해서 생성된 말인지를 구분하는 영역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 어디서 봤는데? 위에서 봤잖아. 인간으로부터 나온 말이건 기계로부터 나온 말이건 그 말, 이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니야? 그치? 아, 윗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네. 결국 말이라는 게 중요하지 인간으로부터 나온 말인지 기후로부터 나온 말인지는 중요하지 않대요. 일단 말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됐어? 아, 그런 거 같다 라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완벽하게 우리는 번역가가 되는 게 꿈이 아니니까. Paraphrasing. 사람은 사회적 판단, 말을 만들어내고 이해하는 것을 담당하는 뇌 부분을 가지고 있어. 근데 기계든 사람이든 말하는 것을 구분하는 의미가 없어. 이게 기계말입니다. 이건 사회말입니다. 사람이 했던 말이라고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기계가 하는 말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냥 말이랑 똑같이 다 인식한다 우리 뇌는. 그냥 그 얘기야. 왜냐하면 말 자체는 사회성을 띠고 있으니까 라고 그랬는데 아래 문장을 봐. 심지어 when voice interfaces. 인터페이스라는 말을 한국말로 정확하게 설명하면 모르겠지만 이거 컴퓨터 같은 거 관련됐을 때 우리 나오는 쓴 말이잖아. 인터페이스. 야 인터페이스 찾아보니까 뜻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 인터페이스라고 써 있어. 뭐 어쩌라고 씨. 그치? 자. 보이스 그럼 우리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기계가 만들어낸 말이라는 건 추측했었어야 돼. 지금 계속 그거 반복하고 있습니다. 알았지? 기계가 만들어낸 말이 보여줄 때조차 All of the limitations, 모든 한계를 보여준다는 거잖아. Associated with machines, 기계와 관련된 한계. 야, 기계가 한 말이 사람이 한 말하고 똑같냐? 아니지,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 한계에 대한 예시를 대신에 시로 표현하고 있어. Including odd pronunciation, 이상한 발음을 포함해서. 됐어? 그 다음 emotional ignorance 감정적으로 무시 기계이니까 내일 날씨 아 물론 내가 대화하는 팀에 본 감정이 섞여있는 진짜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 저도 그 말을 들으니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감정 있어 없어? 없잖아. 감정적인 무지 and chronic inconsistency. chronic이라는 단어 잘 나오니까 알아도 돼. 만성적이라는 뜻이야. 만성적인 불일치 이러한 기계 단점 과 관련이 있고 그런 기계음들이 이런 단점을 보여주지만 they are not exempted. 걔네들은 면제받지 않습니다. 기계음이니까 면제. 기계는 그럴 수 있어. 아니라고 면제 못 받는다고요. 무슨 면제야? From the social expectations. 뭐 사회적인 기대, 사회적인 예상을 면제받지 못합니다. 결국 사람한테 나왔던 말이건 기계로부터 나왔던 말이건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사회적인 기대, 사회적인 예상대로 말을 해야 된다고. 이해되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기계로부터 나왔던 사람은 나왔는데. 됐어? They are activated, 활성화되어지는 by talking and listening. 대화를 나눔으로써 and 이거 들음으로써 활성화되어지는 사회적인 예상으로부터 오늘 그 기대를 면제받지 않습니다. 기계음이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고 예상하는 바가 있어. 그대로 말을 해줘야 돼. 그냥 여기까지? 어려워. 그 다음으로 가보자. 아, 여기 써있어. 선생님 써놨어. 기계음도 사회적 기대, 규범을 따르고 있어야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다. 내가 기계한테 얘기해. 아리야, 띵, 내일 날씨, 전 배불러요. 많이 드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내가 걔한테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안 물어볼 거야. 아리야, 사랑해. 그랬는데 어쩌라고 이 새끼야. 난 너 관심 따위 나 필요 없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봐. 나 걔랑 대화할까? 대화 안 해. 내가 사회적으로 예상하고 기대하는 바를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거기에 맞게끔 대답을 해줘야 돼. 근데 거기에 맞게끔 대답을 안 하면 내가 그거 사용할까 안 할까? 안 하지.
만약에 사람이라면 어때?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내 예상과 내 기대에 맞는 대답이 돌아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싸우게 되고 그 사람 안 보게 돼. 이해됐냐? 똑같은 거예요. 왜? 말은 기계가 됐던 사람이 됐던 우리는 살짝 기대를 갖고 예상을 갖고 대화를 하는 거니까. 알았지? 선생님 이 문제 답 모르겠어요. 이거 왜 이렇게 답이에요?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해? 꺼져. 이렇게 얘기해봐. 내가 학원 끊어버리라. 다른 학원 갔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학원 끊으라고. 사회가 단절되는 거야. 비사회적인 게 되는 거야. 알았지? 당연히 모르면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았죠? 넘어가볼게. 질문 어려워. When technologies, 기술들이 regardless of 뭐랑 관계없이 상관없이 이란 뜻이야. 품질과는 상관없이 기계가 해봤구만. 바로 볼까? 기계가 실패해. Confirm. Confirm은 따르다. 순응하다의 뜻이야. 순응하다. To social norms. 계속 지금 반복되지. 사회적이다. 사회적인 예상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 사회적 규범을 따라야 된다. 근데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데 실패하게 돼버리면 사용자들은 경험하게 돼. 뭐를? 혼란을 경험해. Frustration. 좌절을 경험해. And 그리고 인지적인 피로감을 경험하게 돼. And 그리고 question, 이거 V2야, 이거 V1이고 question은 명사처럼 보이겠지만 동사로도 쓰여. 의문을 제기하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리고 사용자들은 의문을 제기해. The competence, 그 능력에. 이 기계가 능력치가 안 되네. 아직 덜 떨어졌네. 발전이 다 안 됐네. Utility, 사용. And 그리고 enjoy a lot of system, 그 시스템을 즐기는, 그 능력을 즐기는 것. 그런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됐나요? 제기하면서 뭐하게 돼? 그 기계 쓴다고 안 쓴다고? 안 쓴다고요. 알았죠? 내비게이션과 대화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얘가 이렇게 말하겠지? 와 같은 사회적 기대가 있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 사회적 기대를 따르지 않고 기계가 말을 한다면 나는 그거 사용하지 않을 거야. 됐냐? 다음요. Socially, 사회적으로 In act, subtle, interfaces, interface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서툴다는 얘기는 뭔데? 사회적이지 않은 기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기계는 이제 뭘 경험하게 된 거야? 똑같은 운명을 경험하게 돼. As, what처럼 사회적으로 서툰 개인처럼. 사회적으로 서툰 개인과 사회적으로 서툼을 갖고 있는 기계음은 똑같은 운명에 놓이게 된다고요. 어떤 운명이요? They are ineffective, 비효율적이게 되고요. 그 다음, criticized, 비난받게 되고요. And 그리고 뭐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피해지게 됩니다. 됐냐? 그래서 여기 우리 6명, 나까지 7명인데 우리 어때? 다 친구 없잖아. 사회적으로 우리는 다 피해지고 있는 거야. 왜? 사회적으로 우리가 서투르면 친구 없게 되는 거야. 그건 기계에서 나오는 말도 마찬가지. 됐나요? 어려워. 알았지? 자, 가봅시다. 다음 글의 주제라고 그랬는데요. 다음 5번입니다. 알았죠? 자, 선택지에서 본인이 써보라고 맞는지 한번 보세요. 1번이요. Infect our technology generated speech on the brain. 기술로 만들어진 말이 뇌에 끼치는 영향. 됐냐? 2번. Difficulties of communicating using machine made speech. 기계로 만들어진 말을 의사소통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려움들. 3번, social norms of speech, 언어의 사회적인 규범들, and 그리고 listening, 듣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들, in human interaction, 인간 상호작용에 있어서. 4번, differences between human speech and machine-made speech, 인간 대화, 말과, and 그리고 기계가 만드는 말 사이의 차이점들. 됐냐? 다음 5번, reasons why, 이유요. 무슨 이유? 인간, 기계, 상호작용이 should follow social norms, 사회적 규범을 따라야 하는 이유들.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못하면 뭐가 된다고? 따라간다고. 기계는 사용 불가되어진다고. 됐나요? 그래서 다음 몇 번? 5번이 답입니다. 됐니? 어려워. 아래 빈칸 가보자. 사용자가 빈칸으로 생산된 말은, 기계적으로 생산된 말은 인간의 말에 비해 형식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한계가 있어. 그걸 이해합니다. 그렇더라도 내용 면에서 뭐를 따르지 않으면? 사회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 인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비난할 가능성이 높다.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뒤에 넘어봅시다. 단어요. Intrinsically는요. 본질적으로 본래라는 단어. 오늘 모르셨으면 알아두시고요. 꼭 외우시고. Apparatus는 장치, 기구라는 뜻입니다.
이제 출이라는 단어는 잘 안 나옵니다. 알았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갈수록 recognize는 인식하다. devoted도 아까 얘기했는데요. 뭐뭐를 전적으로 사용되는, 그 다음 뭐뭐를 전담하는, 됐냐? 그 뜻이고 technology generated는 기계로 만들어진, interface는 컴퓨터 인터페이스, 크로닉은 만성적인, exempt는 면제하다고, comfort는 뭐뭐에 따르다, 순응하다, confusion은 혼란, frustration은 좌절, exhaustion은 탈진, 고갈, 피로함, 지침, 이런 뜻이야. 됐니? 그 다음 inept는 서툴은 솜씨 없는, 컴퓨터스는 능력. 핵심 부분 개념 설명이 아까 해드렸는데요. whether A or B 구문이 부사적으로 쓰였습니다. 알았죠? 뒤에 나오는 조동사 수식이요. 그럼 A든 B든 이렇게 해서 가면 되고요. 2번요. 디자인 목적어 목적격 보어에서 목적격 보어는 초정사 써야 되고 오형식 구문으로 목적어가 동사도록 설계하도록 해석한다. 아래 문장에서는 수동태로 사용되어 주어 B 디자인드 초정사 주어가 V하도록 설계되도록 해석한다. 되냐? 그 다음 본문 문장 이거 해보라고 했는데 이거 문장 해석도 직역하라고 그랬고 내가 이 문장 구문 해석도 하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해석 불러도 되니까 본인 거랑 맞는지 조금 차이 있어도 수정 안 하셔도 돼요. 알았죠? 의미만 하시면 되니까. Whether it comes from a person or a machine, 그것이 사람에서 나오든 기계에서 나오든 간에 speech, 말은 activate, 활성화시킨다. A powerful and varied cognitive apparatus, 강력하고 다양한 인지적인 장치를 활성화시킨다. That is designed to, 뭐하도록 만들어진, 표현하고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who a person is, 한 인간의 본질, 야, who, 사람, 비동사를 쓰면 인간의 본질, 인간의 존재라는 뜻이야. 이해되니? who, 사람, 비동사. 됐나요? 어. who a person is, 한 인간의 본질과 and what she or he is thinking and feeling, 그녀 또는 그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됐나요? 됐어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8번 9번은 좀 쉽거든요. 자, 쉬는 문장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만 수업 중이니까 떨지 마시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합시다.